성경 시록 64권 성경 7년 2월 21일 엘미 세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둥하여 1년을 베풀었다. 술이 세 순배 돌아가자 임금이 두목에게 술을 마시도록 청하니 명나라 사신이 살해하기를 이른바 지붕 위의 까마귀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좋으면 까마귀도 좋은 법입니다 하니 정사가 부사에게 눈짓을 하면서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꼭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는 감탄하며 칭찬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다. 임금이 황중에게 명하여 두목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게 하였다. 연회가 장차 끝나려고 하니 정사가 술잔을 되돌려 주면서 말하기를 시경에 술에 취하고 또 언덕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전하의 은례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경의 손님의 말씀이 매우 밝다고 했는데 바로 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남들이 항상 그를 존경하게 되니 참으로 현황이십니다 하였다. 정사가 임금에게 술잔을 다 비우기를 권하니 임금이 술잔을 들어 이를 다 마시고 술잔을 온전히 돌려주었다. 예를 마치고 파하였다. 성경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대궐에 돌아와서 우부승지 임사홍에게 명하여 선물을 선사하게 하였다. 임사홍이 정사의 방에 나아가 물목의 단자를 들이니 정사가 붓을 들고 물건을 이름 아래 받을 수 없다는 뜻을 각각 줄을 달았는데 후지 아래에 이르러서는 주 달기를 이미 해제를 받았는데 지금 또 선사를 받게 되니 너무 많은 것을 면치 못하겠습니다마는 고마운 뜻을 헛되이 저버릴 수가 없으므로 다섯 것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부사의 방에 나아가 물품을 하사하니 부사가는 선자, 후지, 자연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았다. 해전은 선사한 종이를 말한다. 성전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21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숙천의 죄수인 사비 안덕이 죽은 종 금산과 공모하여 그 주인 민효운을 찔러서 죽인 죄는 유리 능지 처사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64권 성종 7년 2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이 성균관에 나아가 대성전뜰에 나아가서 내반절하는 예절을 행하고 마침내 명륜당에 앉으니 성균관의 관원과 사관의 관원과 유생들이 차례대로 행례하고 나갔다. 도승지 유지와 우부승지 임사홍이 선원을 가지고 와서 행례를 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정사가 말하기를 두 승지가 전하의 고마우신 뜻을 받들어 수고스럽게 왔으며 겸하여 주유까지 가져왔는데 이를 물리친다면 공손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두 승지와 더불어 함께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정사가 유생이 몇 사람인가를 물으니 성균관에 관한 이석형이 대답하기를 수백인입니다 하였다. 또 일관은 무슨 일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비를 뽑아 그를 외웁니다 하였다. 또 씨를 짓는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한 달에 심은 3~4도씩 짓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과거의 회신은 어떤 등류의 사람을 시켜 이를 관장하도록 합니까? 하니 관반 서거증이 대답하기를 조정 안에 문신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 이를 맡기게 됩니다 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제도는 중국 조정과 똑같습니다 하였다. 또 유생들이 지은 시문을 보기를 요구하니 성균관의 관원인 이상국이 지은 방선부와 김계창이 지은 오장원부와 노진해가 지은 오경책을 이들에게 보였다. 두 사신이 또 시를 짓고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시를 화답하기를 청하였다. 좌부승지 현숙규가 두 명나라 사신이 지은 시를 가지고 장차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아뢰려고 하니 우승지 이극기가 곁에 있다가 이를 보려고 하였다. 현숙규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급히 임금에게 아뢰어야 할 일이고 또 그대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 아니오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은 동료로서 이를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소 하였다. 현석규가 화를 발끈 내면서 말하기를
그대같이 번거롭게 구는가 하고 곁눈질을 하면서 이를 힐난하고 끝내 보기를 허가하지 않았다. 성교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2일은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나라 사신이 빨리 길을 떠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유지를 보내어 태평관에 가서 알리기를 전하께서 대인이 길을 떠남이 너무 빠르다는 말을 듣고서 머물기를 청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으로 온 일을 이미 마쳤으니 다시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유지가 다시 더 머물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를 위하여 1일만 머물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내관 흥양군 신운을 보내어 하정을 가지고 태평관에 나아가 두 명나라 사신에게 선사하였다. 상사가 물목탄자를 보고 그끝에 쓰기를 고한 은혜를 거듭받으니 감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받지 않는다면 고마운 뜻의 은근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두 받고서 다못 쓰게 된다면 물건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것이니 또한 사신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서 한두 가지만 절하고 받아서 잊지 못하는 정성을 조금 나타낼 뿐이며 그 나머지는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 용서하시기를 황송하게 바랍니다 하고 다만 건대구 10미, 건문어 20미, 분곽 20주, 언구어 식혜 20미만 받았다. 부산은 이를 다 받아서 노사신 서거정 유지 임사홍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정은 사신에게 주식 등 일상용품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허류뢰의 공신 노권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종친 월산대군 이정 등 11인이 태평관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었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무령군 유좌광이 상서하기를 신이 공훈의 끝에 외람되게 참여되어 마침내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비록 직책이 간관은 아니지만은 국가의 큰일에 이르렀으나 마땅히 듣고 본대로 충성을 다하고 절 일을 다하여 말하지 않은 않는 바가 없어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이로써 이달 19일에 한 명의 주상을 가지고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고는 물러나와 대죄 하였는데 이제 어제는 특별히 신을 불러서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명에까지 아울러 용서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또한 할 말이 있으므로 감히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이나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니 진실로 황공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서 삼가 헤아려 보건대 신하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천하의 법이 바르지 못하며 국가의 정치가 바르지 못합니다. 법이 바르지 못하고 정치가 바르지 못하다면 국가의 큰일 가운데 다시 이보다 더큰 것이 있겠습니까? 한 명의 말을 들은 사람으로 지금의 시민들은 전하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도 반드시 전하께서 과연 혼자 만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삼가 전하의 명성으로서도 이와 같은 의심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있을까? 한스럽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신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되풀이하여 이를 생각해 보아도 한 명의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부용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더라도 내 아들은 죄가 없다고 할수 없을 것이며 내 아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용의 죄도 죄가 없다고 할수 없을 것인데 전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전하께서는 이미 분명히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한 명의 말이 이와 같다고 하셨는데도 멋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옛날에 한나라 효질 황제는 양기를 눈여겨보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발호장군이다 라고 하였으나 능히 이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양기가 두려워하여 마침내 반역 도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을 신은 생각하건대 사람들의 죄를 알고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한 명의 죄는 선하께서 이미 이를 말씀하셨고 조정에서도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며 나라 안의 시민들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의 가비로 억지로 스스로 평상시와 같은 행동 거지를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웃으면서 태연자약하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걸반듯이 스스로 편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장자 어찌 스스로 편안한 계획을 생각하겠습니까? 옛날에 곽강이 오랫동안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피하여 떠날 줄을 알지 못하며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 많았으니 비록 요행이 그 자신은 화를 면했지만 그 자손의 밑자손은 종족을 뒤엎은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평판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난번에 효선제로 하여금 녹질과 상사로서 그 자손들을 부유하게만 했더라도 그 성덕을 넉넉히 보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권세를 막에 일이 번잡해지고 죄가가 쌓여진 후에야 제재와 탈권을 가하려고 하니 마침내 원망과 두려움이 생겨 사악한 계획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곽광이 스스로 화를 초래한 것뿐이겠습니까? 또한 효선제가 재화의 원인을 점차로 양성한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한 명의 여러 조정에 조그만 공로가 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왕후의 아버지의 구가라고 하여 차마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러나서 피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에 다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게 된다면 전하께서는 효선제가 곽씨의 화를 점차로 양성한 것과 같음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과연 전하께서 그의 조그만 공로와 왕후의 아버지가 구가라는 것을 민망히 여겨 차마 법대로 처리하지는 못하나마 마땅히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몸과 목숨만 보존하게 한다면 전하의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커서 한 명의 몸과 목숨을 두번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명에게도 곽씨와 같은 화가 없을 것이고 전하도 화의 원인을 점차로 양성시켰다는 뉘우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또한 명의 죄를 마침내 국법으로서 능히 처단하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행의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이르기를 한 명의 죄가 이와 같이 중하고 큰데 주상께서 이를 알면서도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조정에서 이를 알면서도 능히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몰래 부정하는 이가 있게 되면 한 명의 위세가 전일보다 더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명에도 곽씨와 같은 화가 있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전하께서도 제 화를 점차로 양성시켰다는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미천하다고 하여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뇨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양기가 두려워하여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말은 호환서 양기전에 보면 호환의 충제가 즉자 양기가 질제를 세웠는데 질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양기가 교만하고 횡행함을 알고서 그를 발호장군이라 부르니 양기가 이를 듣고 그를 미워하다가 마침내 짐살하였다. 곽광은 전한의 명신으로 무죄 유조를 받 들어 대사마 대장군으로서 소재를 도왔으며 다음 창읍 왕이 음란함으로 그를 폐위시키고 선제를 세웠다. 전후 20년 동안 나라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에 따른 선제의 왕후가 되어 온 집안이 부귀를 누렸으나 이로써 그의 사후에 선제는 곽씨의 병권을 거두고 모반이라 하였다고 해서 친족을 멸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3일 정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윤계겸 등과 사관원 헌납 이인충 등이 와서 아뢰기를 유장왕이 상수하여 한 명의를 논핵하면서 신 등을 가지고 극력으로 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신 등은 직책에 있기가 편안해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말 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3일 정요 네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조정의 문사에게 증행하는 시를 요구하는 임금이 명하여 문신 가운데 시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이를 짓도록 하였다.
증행은 전멸이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창덕궁에 나온 임금이 맞이하여 인정전으로 들어갔다. 두 사신이 임금의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두 번이나 왕림하여 연회를 베풀어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즉시 나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문묘에 참배하고 종친의 술을 마신 이로 인하여 살해가 늦어지게 되었으니 항공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위로하는 것이 예절인데 지금 두 대인께서 왕림하였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마침내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이어 연회를 베풀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데 두 대인께서 27일에 길을 떠나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수일만 머물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심부름 온 일을 이미 다 마쳤으므로 많이 더 머물 수가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두 번이나 머물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객관이 돌아가서 다시 의논하여 외답하겠습니다. 한 임금이 나아가 이를 살해하였다. 술이 세순배 돌아가니 기생이 포구락을 하였으나 팔인이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 옛날에 송나라 인종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여러 신하들은 모두 낚시질을 하여 물고기를 잡았으나 황제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시를 지은 가운데 물고기가 용안을 두려워하여 낚시에 올라오기가 더디구나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태평관에서 포구락을 했을 때도 모두 잘 맞췄는데 지금 대궐 안에서 모두 맞히지 못하니 바로 용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청은대 다른 기생으로 하여금 다시 굴을 던지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다른 기생 등은 모두 맞췄다. 두 사신이 웃으며 말하기를 병법에 이르기를 내가 세력이 강하면 적에게 약한 것을 보이고 내가 세력이 약하면 적에게 강한 것을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였다. 술이 네순배 돌아가니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였다. 두목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정사가 이에 돌아가는 술을 마시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와서 전하의 총명과 학문이 굉박하심을 볼수 있으니 깊이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룩하신 천자께서 위에 계시니 과인과 같은 이는 황제의 은혜로 외람되게 입어 번방을 겨우 지킬 뿐이므로 명교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부사가 또한 돌아가는 술을 마시니 임금이 술잔을 채우도록 하여 두 사신에게 술을 권함으로 두 사신이 모두 술을 다 마셨다. 임금이 다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성의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넘치고 있으니 우리들이 각간에 돌아가서 마땅히 의논하여 이를 아뢰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연회를 파하고서 나갔다. 포구락은 정제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다. 고려 때 초영이 지은 것으로 주관자가 마주 쓰고 여기 하나는 꽃에 들고 포구문 동쪽에 쓰고 하나는 붙여 들고 서쪽에 선다. 12인이 여섯 대로 나누어 제1대 2인이 용 알을 가지고 주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위로 던지어 구멍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제1대가 춤추고 물러가면 제2대, 제3대가 차례로 추는데 공을 구멍으로 넘기면 상으로 꽃한 가지를 주고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었다. 그런 게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4일 상선 김결을 보내어 하정에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두 명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니 정사는 이를 다 받고 부사는 그 반만 받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두 명나라 사신을 청해다가 건정전에서 연회를 하려고 하였다. 두 사신이 이르자 임금이 맞이하여 건정전에 들어가니 두 사신이 임금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어제는 번거롭고 소란함이 많았는데 오늘도 부르심을 받으니 전하의 후한 뜻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왕림한 노고만 더 하게 했을 뿐인데 무슨 번거롭고 소란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이어 연호를 베풀었다. 술이 다 수순배 돌아가니 두 사신이 술잔을 돌리게 되었다. 임금이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술잔을 쥐고서 말하기를, 내가 맛좋은 술이 있어 방건 손님을 맞아 잔치를 하게 되니 청건대 대인께서는 술을 다 마십시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좋으나 다만 그 좋은 거동이라는 것은 전하를 이름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감히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연회가 장차 끝나려 하자 두 사신이 임금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전하께서 총명하고 예지함과 위의와 법도와 엄중함은 우리들이 충분히 충심으로 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귀국의 경례에 들어와서 주관의 우리를 보니 모두 학문과 예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두 분의 관반은 모두 문장에 우수하고 통사들도 언행을 조심하였으니 참으로 예의의 나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히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길을 떠날 시기를 물으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삼가 후일을 받들어서 다시 하루만 머물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잔치를 파하고 나갔다. 우리는 영리를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동부승지 한한에게 명하여 선물을 태평관에 가지고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도록 하였다. 정사가 물목단자를 보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행인을 전송하는 물건이 아닙니까? 전하의 후인은 우리들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데 또 어찌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를 물리친다면 공손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종이 끝에 쓰기를, 분먹 종이 머루 아 벼루는 진실로 사양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책지 50권은 너무 많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법첩과 소도자는 또한 가인들에게 붙이는 것이니 이를 받도록 하고 포필과 인삼은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한한이 말하기를, 종이는 곧 문방의 소용이 되는 것이고 인삼은 노상의 다구이니 청컨대 물리치지 마십시오. 만약 대인께서 받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무슨 얼굴로 돌아가 생상께 아뢰겠습니까 하면서 이를 두세 번이나 청하니 정사가 웃으면서 이를 다 받았다. 포자만은 받지 않았으며 부사는 이를 다 받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이 한강에 나아가 놀면서 제천정에 오르니 관반이 노사신 서거정과 무송부원군 윤자온, 영산부원군 김수온, 사화군 임원준, 지혜중추부사 상임, 예조판서 이승소가 각기 행례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도승지 유지와 우부승지 임사홍은 선원을 가지고 갔어. 또한 그들 들어가 행례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두 사신이 서거정에게 청하여 먼저 시를 짓도록 하고는 정사가 즉시 이를 화답하였고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모두 화답하였다. 마침내 누각에서 내려와 배에 올라가서 물결을 따라 내려오는데 정사는 강산의 좋은 경치에 끌려서 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사이에 시를 지어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 윤자온이 비밀히 놀이하는 기생을 두 배에 나눠 싣고 하루에 갖다 대고 있도록 했는데 두 사신의 주흥이 한참 일어나기를 기다려 문득 끌어올리니 두 사신이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은 듯 했으나 마침내 이를 허락하였다. 양화대에 이르렀다가 또 잠두령에 올라서 술자리를 베푸니 두 사신이 매우 즐거워하고 양화도의 나루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땅은 바로 오중의 경치와 같구나 하였다. 오중은 강소성의 오현을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명나라 부사가 기효 양방 한건과 주정 2매와 먹 3매를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흑마포 백저포 각기 10필을 답례로 선사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전별연호를 베푸니 두 사신이 임금 앞에 나와서 어제 한강을 유람하며 구경한 것을 사례하였다. 이어 자리에 나아가 술이 여섯 순배 돌아가니 두 사신이 모두 돌아가는 술을 마시고 임금께서도 술잔을 채우게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호환 대접에 감사하며 오늘 저녁에 대궐에 나아가 전라하고 하직하려 하지만 몹시 취하여 어려울 듯하니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모화관에서 배례하고 하직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연회를 파하고 나갔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현석규에게 명하여 선물을 두 사신에게 선사하니 정사가 앞에 진열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해 보고는 다만 대홍단자 수밀포 일사 대홍단자 수호슬 일사 차거헌구 처청광주와 일사 아청단자 수상 일사 환도 일사 유선 54 임모 34 궁전모 각 일사 연육폭 유둔 이사 백후지 열권 설암서법 3질, 궁시 건복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았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팔참의 노상에 봄 기운이 아직도 차가운데 초구는 비록 박한 물건이지만 추위를 막는데 준비해야만 하니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내가 벼슬을 한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해진 가죽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북경을 떠나올 때 바야흐로 한겨울이었으므로 친구가 나에게 양가죽옷 한 벌을 선사했으니 이것으로도 넉넉히 추위를 막을 수 있는데 어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선사하심이 두세 번까지 이르게 되니 만약 굳이 받지 않는다면 이는 전하의 후의를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고 이에 품질이 나쁜 녹주 겹철의 일량만 골라서 받고 또 말하기를 노상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집에 돌아가면 전하를 뵙듯이 10겹으로 사서 간수하겠습니다 하였다. 부산은 처음에 사용하고 받지 않다가 마침내 모두 받았는데 다만 받지 않은 것은 목면 월령 죽선 임모, 유둔, 후지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니 두 사신이 도착하였다. 임금이 대문 밖에 나아가 맞이해 들어왔는데 두 사신이 임금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큰일의 전하께서 수고스럽게 기동하고 또 멀리 와서 전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나 되는 수고로운 행차를 내가 능히 위로해 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자리에 나아가 술이 세순배 돌아가니 정사가 사온 율시를 지어 올렸다. 그 시에 이르기를 천리의 은혜를 베푸미 황제의 도구로부터 하니 어진 왕을 서로 만나본 즉시 마음이 합하였네. 제 나라 후는 주나라 천자에게 뜰을 내려와 절했으며 진나라 폐왕은 송나라 대부를 겸손하게 맞이했네. 나라를 다스린 제명은 옷검에 빛나고 백성에게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 빙호처럼 환하네. 충성하고 근실하여 평생의 뜻을 게을리함이 없어. 기자 조선의 옛 판도를 영구히 보존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시고 노승기 유지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하였다. 부사도 사운 율시를 지어 올렸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위대하도다 동국의 이 어진 왕은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법도에 들게 했네. 한 시대의 훌륭한 범절은 주나라의 전례이고 백년의 문물은 한나라의 의상이네. 배회한 시일이 오래되어 작별하기 어려운데 돌보아 주신 깊은 인정은 보통과 달랐었네. 길을 떠나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부끄러우나 돌아가면 낱낱이 우리 황제께 아뢰리라 하니 임금이 또한 살해하였다. 정사가 또한 사운율시를 지어 월산대군에게 주니 임금이 또한 이를 살해하였다. 정사가 이에 돌아가는 수를 따르면서 말하기를 후일을 많이 입었는데 오늘 작별한 후에 다시 만나기는 기약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한잔 술을 다 비우신다면 우리들은 감사히 여기고 떠나겠습니다 하였다. 부사도 술잔을 돌려주면서 또한 술잔을 다 비우기를 청하는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즉시 돌아가는 술을 따르려고 하나 다만 너무 취할 듯하니 문 밖에 나아가 이를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어찌 문 밖에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절하고 하직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두번 절하고서 떠나갔다. 임금이 전송하여 대문까지 이르러 또 별배를 따르니 정사가 말하기를 이 술잔을 어찌 감히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즉시 다 마셨다. 부사가 임금에게 술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잔을 다 마신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감사히 여기고 떠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술잔을 또 비웠다. 두 사신이 마침내 읍하고 나가니 임금이 계단을 내려와 읍하고 작별하였다.
옥금은 옛날 중국에서 임금이 공을 이루었을 때 하늘에 구하고 돌에 새겨 기념하고 석함에 넣고 그 뚜껑을 옥으로 만들어 덮은 보사에서 나온 말이다. 빙호는 매우 깨끗한 모습이다. 별배는 이별할 때 서로 나누는 술잔이다. 성조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8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한 명회가 상서하기를 신이 그늘에 덕건대 무령군 유자광은 신이 일찍이 대왕 대비에게 아뢰어 전하에게 정사를 돌려주는 일을 정리하도록 청한 것을 가지고 신의 죄를 만들어내어 두 번이나 상서하여 남김없이 이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은 전하의 명령을 가지고 되풀이하면서 개청하여 사연이 번거로운데도 죽이지 않았으니 죄가 진실로 중함으로 만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유자강이 죄를 만들어낸 말 가운데 신의 심정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수다스럽게 스스로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자강이 말하기를 신이 전하를 모산군에 견주어 도리에 어긋나는 무례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전하께서 정사를 돌려주는 일을 사양할 것을 두세 번이나 청하였는데도 능히 이루지 못해서 신으로 하여금 또 이를 청하도록 했던 것인데 신은 이때 전하의 아주 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형세가 매우 군색하고 당황하여 아뢰기를 노상군이 나이 어리고 고립해 있는데 부호하고 보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간신들이 서로 결탁하여 나라의 형세가 거의 위태로워졌는데 우리 세조 대왕께서 이들을 주살하여 제거하고 시국을 진정시켰으니 이에 힘입어 다시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신 나를 당하여 큰일에 참여해 결단하시어서 모든 정사가 다 함께 새로워져 오나라 식민들이 태평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대비께서 보도하신 바 힘인데 지금 갑 갑자기 겸손히 하시면서 정사에 참여하고 결단하는 데 힘쓰지 않으려고 하시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구구히 개청하는 지극한 심정이었고 다시 다른 뜻은 없었는데 신은 유자광이 무슨 말을 가지고 도리에 어긋났다고 하며 무슨 일을 가지고 예의가 없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전하를 노상군에게 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유자광이 전하를 노상군에게 견준 것입니다. 말이 불경에 관계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도리에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예의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신의 의혹은 더욱 심하니 청컨대 유자강과 더불어 법사의 뜰 아래 앉아 한번 대변하게 하소서. 신이 만약 도리에 어긋나고 예의가 없다면 사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자강이 말하기를 신이 권세의 지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권문에서 나온 사람이 많으며 그 위세에 겁을 내어 한 사람도 그 죄악을 남김없이 말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더건대 인재를 첨가해 진용하는 것은 재상의 일이라고 합니다. 신이 비록 공적은 없으나마 토포악발하면서 현인의 예우하던 일을 감히 잊지 못하여 또한 쉬지 않고 힘을 써서 인재를 첨가하여 진용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제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무릇 문신과 무신들 가운데 진실로 제강과 도량이 임용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참가해 주의하도록 했으니 이것은 세조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예종께서도 아시는 바이며 조종에서도 함께 아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신이 매양 인재를 골라서 재능 있는 이를 임용하는 일을 가지고 전하께서 건의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신은 또 매양하여 아뢰기를 문서는 예문관의 관음과 같은 것이었고 대관도 또한 중신이니 전하께서 매양 하루에 세번 접견하시어 정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신다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사등도 마땅히 자주 접견하신다면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미함을 알 수가 있으므로 각기 용처에 맡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신이 마음속에 쌓아둔 바이며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신이 어찌 매관 육작하면서
남에게 은상을 주기도 하고 형벌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유자강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신의 문정에서 나왔으므로 신의 위세를 겁을 낸다고 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신의 문정에서 나와 신에게 언덕을 입은 사람은 누구이며 위세에 겁을 내어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자강은 어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신은 청컨대에 대변하여 유자강으로 하여금 일일이 세고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아무는 언덕을 입었는데 말하지 않고 아무는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은 권력을 남용하고 위세를 떨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능히 일일이 세고 낱낱이 들어 말하지 못한다면 유자강은 임금을 속이고 무 사람을 속이는 죄를 도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자강이 말하기를 신이 일석의 부묘의 집이로서 조사가 부족하여 이랑을 부득이 보충하여 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을 가지고 이것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다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신은 정관이 이랑의 관계를 올려주지 말도록 청하는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신에게 의견을 물으심으로 신은 평소에 집사의 정원이 거의 200명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던 까닭으로 그것은 다른 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랑이 자신을 자임시킨 것인가 하는 의심이 나서 전례를 상고하도록 청하였던 것입니다. 신의 이 말은 무심 중에 나온 것이므로 전하를 속인 것도 아니고 칭찬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유자강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나라 이세 황제가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니 조고가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서 장차 시역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하는 자가 부정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려고 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는데도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대 후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화가 나서 머리들이 곤두서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일에 견주겠습니까? 유자강이 신을 조고에 견주었으니 이는 전하를 이세 황제에 견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노신이 불초한 까닭으로 이세 황제에게 견줌을 당하시니 어찌 지극한 덕망을 손상시킴이 아니겠으며 어찌 청사를 더럽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몹시 분개함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은 혼신의 원로에 참여해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간흉이 분수에 어긋난 일을 엿보고 있는 자는 의례 반드시 신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삼문, 봉석주, 이시애, 남이 등 여러 역적이 계획을 꾸밀 적에도 모두 먼저 신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유자강은 나라 일을 맡은 관원이 아니고 노신은 나라의 전도를 그르치는 간인이 아닌데도 두 번이나 상사여 죄가를 읽어서 만드니 그 뜻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대개 또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성만에는 있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신의 성만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서 현자의 등용하는 길을 오랫동안 막고 있었으므로 회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은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늙은 몸을 놓아보내어 전리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전하도록 허가해 주신다면 비록 죽는 날이라도 살아있는 동안과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 올라가자. 임금이 이를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토포 악발은 밥을 먹거나 머리를 감을 때 손님이 오면 먹던 밥은 뱉고 감던 머리는 쥐고서 바로 나가 마중하는 것을 말한다. 주공이 어진 선비를 환영 우대한 고사이다. 매관 육작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킵니다. 성마는 부귀 권세 등이 극성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정사의 자제 기진이 태평간에 있을 적에 통사 장자요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의주의 강가에서 백조포와 흑마포를 사령하려고 함으로 가지고 가서 강가에 이르러 이를 선사하기를 청합니다. 서관반에게는 이를 알리지 마시오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백자포, 흑마포, 각 20일을 반송사 서거쟁에게 보내 이것을 강가에 선사하도록 명하였다. 후에 서거쟁이 강가에 이르러 그 배를 기진에게 주었는데 그 배를 요구한 것은 기진이 사사로 향 것인 듯하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부사가 추위에 상해서 병이 들었으므로 예문관 전한 노공필과 의원 평순을 보내어 무난하게 하였다. 성경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2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한 명에게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금 유자강의 상세를 보건대 신을 양기와 곽광에 견주고 있습니다. 신이 어리석고 고지식한 것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인데 신이 지금 비방을 들은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직위에 있기가 미안함으로 대죄하겠습니다 하니 전유하기를 정성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유자강의 말이 다만 너무 심한 것뿐이니 그러나 말한 실수를 가지고 어찌 죄를 질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정승이 마음에 분개한 점이 있으므로 술과 안주를 내려주니 그것을 위로하여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이가 다시 아뢰기를 신의 죄는 진실로 큽니다. 신의 일로서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치게 되었으니 신은 죽더라도 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자강이 비록 나를 진환과 걸주에 에게 견주더라도 스스로 반성해 보아서 올바르다면 어찌 하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서 살해하였다.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연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원정 정영통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삼부대사헌 윤계겸이 상소하기를 한명예가 자성대왕 대비께 아뢰기를 노상군이 나이 어렸는데도 도와서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간신들이 난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한명예가 감히 노상군을 우리 전하께서 견주어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중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사를 주상에게 되돌리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고 하였는데 우리 전하께서는 반드시 중궁의 내조를 기다린 다음에야 만기를 청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따위의 몇 가지 말들은 모두 신자로서 마땅히 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노상군을 가지고 구실을 삼는 것은 이는 다만 차마 입에 내지 못할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 귀로도 듣지 못할 말입니다. 한명예가 무슨 마음으로 차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추가 이미 장성하고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어 서정의 만기를 다스림이 법도에 맞지 아니함이 없으심은 온 나라의 신민들이 다 아는 바인데 한명예만이 홀로 알지 못하고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겠습니까? 신등이 스스로 유자강의 상소를 보고서 비로소 이러한 말이 있었는 줄을 알았는데 노용이 머리털이 곤두서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차자를 올려 논제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한명의 말을 가지고 충성스럽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않으시는지 차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나라를 걱정하는 데서 나왔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 광사의 바른 소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분노가 있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옛날 국구의 신분이었다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 묘당의 대신이라고 해서 윤허하시지 아니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명에는 바로 정령의 세우는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돕고 여러 신하들을 잘 거느려야 할 터인데 먼저 공경스럽지 못하고 예가 아닌 말을 하여 신민들의 들음을 의욕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공경스럽지 못하고 무례하여서 말하는 사이에 저절로 그러한 마음이 발露되는 줄을 알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명에는 결코 충성스럽지 못하며 결코 차오한 데서 나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명에는 대비께 아랜 가운데 정사는 되돌린다면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그가 논제를 당하여 집에 있으므로 마땅히 대문을 닫아 걸고 허물을 반성해야 할 터인데 빈객을 응접하며 술을 마시고 담소하기를 태연자약하게 하니 불안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논제를 당하는 데 술을 태연자약하게 마시는 것은 오로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에서 그의 방종하고 허탄해서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더욱 증험할 수 있으니 결코 그의 말이 나라를 걱정하는 데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정괄의 아뢰으로 인하여 하문을 하셨을 적에 한 명이는 마땅히 이조 낭청이 부묘의 집사를 함부로 차지하여 상사를 바라는 사정을 바로 지적해서 아뢰어야 할 터인데 곧 말하기를 조사가 부족하여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으로 정말 백관들이 많지만 실제 한두 명의 집사를 임명할 만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인 죄는 도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저 사람됨을 반드시 그 미세한 행동에서 보는 법이니 한 명은 작은 일에도 오히려 이러한데 큰 일에서 오로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야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른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바르다고 하여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것을 여기에서 더욱 증언할 수 있으니 결코 그 말이 충성스러운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차호한 데서 나오지도 아니하였고 나라를 걱정한 데서 나오지도 아니하였고 광사의 바른 소리에도 나오지 아니하였음을 알겠습니다. 오직 신등만이 이를 알뿐 아니라 조정 가운데 사대부도 이를 알지 아니함이 없으니 전하의 고명하신 자질로서 이를 보겠습니까? 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훈노라고 하여 그를 용서하여 줄수 없으며 옛날 국구라 하여 그를 용서하여 줄 수도 없으며 묘당의 대신이라 하여 그를 용서하여 줄 수도 없습니다. 한 명의 말이 오로지 전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조정에도 죄를 짓고 또 만세의 공론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유자강의 말은 유자강 홍자의 말이 아니라 곧 조정 만세의 공론입니다. 신등은 유자강의 이른바 쥐록 위마 등이 말이 단지 한 명의 사악한 마음만을 논하였을 뿐이요. 세대의 불행과 행운을 논하지는 아니해야 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유자강의 말을 신등은 그 불가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한 명의를 아끼신다고 하더라도 공론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여 신민은 분을 풀어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묘당은 의정부이고 지록 위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 진나라 이세 황제 때 환관 조고가 임금에게 사슴을 바치고 이를 말이라고 하여 임금을 속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성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원성군 안중경을 보내어 주화의장 한 명의 집에 선원을 하사하였다. 한 명이 와서 사언하고 이어서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보위 지사로서 또 별다른 재능이 없었으나 다행히 세조대왕을 만나 나라에 몹시 어려운 때를 당하여 권관들의 영란을 꾸미는 음모에 분격해서 그들을 제거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겨우 조그만 수구를 나타내어 드디어 대난을 평정하고 외람되게 여산 대하의 맹세에 의탁하여 예묘를 섬기기에 이르렀고 금일에 이르도록 예신하를 버리지 아니하시어 신에게 뱃살길에 오르도록 허락 하여 백류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신은 비록 노둔하지만 나라만 생각할 뿐이요 집은 잊고 있으며 알면 실행하지 아니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 왕조의 지휘하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여 몸이 죽은 다음이라야 그만두는 것이 신의 뜻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대왕 대비께서 정사를 되돌리시고 전하께서 사형하시어 청하시던 때를 만나서 모두 천고에 없었던 훌륭한 덕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신은 그 사이에서 회천의 힘이 없고 도리어 불측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대신과 대간이 탄핵하여 맞이 않으니 신은 스스로 용납할 여지가 없어 한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곧 어찌를 내리시기를 한 가지 마음이 분명한 것을 신기가 아는 바이라고 하시니 신은 그를 받들고 감업하여 목놓아 울기를 스스로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한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을 어찌 오로지 신기만이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를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자강이 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도하고 무례하다고 지목하여 죄와 허물을 읽어서 씌우니 이것이 신의 골수에 통렬히 들어와서 스스로 변명하여 마지 아니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유자강이 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례하다고 지목한 것은 우선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하겠으나 그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조고의 지로 위마한 간사함과 양기의 불괴한 음모와
곽광의 권력을 전횡한 화를 신에게 비유하였는데, 이몇 사람들은 모두 인신으로서 난적을 행한 행위가 심하여 천하에서 나라가 흥망할 때 입에 올릴 수가 없고 귀에 들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신은 독이 깨질까요? 쥐를 못 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신은 비유하면 쥐가 되고 전하께서는 비유하면 독이 되는 셈입니다. 유자강이 비어를 가지고 신을 모함하려고 하고 전하께 꺼리는 바가 없으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나이가 이미 세모하고 또 발을 절뚝거리는 병에 걸려서 여러 번 직사를 사용하였으나 끝내 윤호를 받지 못하고 한가시비 소찬의 기록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조그만 도움도 드리지 못하여 국지 척천하고 매양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의 두려워하여 몸둘 바를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겨 신의 무거운 직책을 해임하여 보내어 전야에 돌아가서 종식 은혜를 보전하게 하여 주신다면 심히 다양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그 글을 돌려주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경은 의심하지 말라. 내가 어찌 정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일전에도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모두 윤화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다시 이와 같이 하는가? 만약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못받지 아니하고 굳이 사피하고자 한다면 잘못이다 하였다. 한명예가 아뢰기를, 상상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러나 신이 백묘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탄핵을 당하였으니 비록 능히 스스로 죽지는 못할 망정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유자강의 잘못은 비단 나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이니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포이 지사는 벼슬이 없는 선비이다. 예, 미호는 예종을 말하고 회천은 임금의 뜻을 돌이켜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왕 대비의 뜻을 돌이켜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국지 척천은 땅이 꺼질까 발끝으로 디디고 하늘에 부딪힐까 몸을 구부리는 것이다. 곧 황공하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실록 25권 성경 7년 3월 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실록 25권 성경 7년 3월 1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대사 면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오늘 경련에서 지평선건이 한 명의 죄를 논하도록 청하니 도승기 유지가 옆에서 아뢰기를, 한 명의 말을 신도 또한 들었는데 정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자강이 상소 중에 인용한 조구 양기 등의 고사는 신은 실로 가슴 아픕니다 고 하였습니다. 유지가 한 명의 부도한 말을 가지고 아무런 정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유자강의 격절한 말을 가슴 아프게 여겼으니 신 등은 유지가 무슨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지는 내신의 우두머리로서 임금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또 고금의 사변과 조정의 공론을 알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유자강을 슬그머니 모함하고 한 명에게 아첨하기를 구하면서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청컨대 그 정상을 국문화의 죄를 주도록 하소서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크게 불가하다 하였다. 성경실록 65권 성경 7년 3월 1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성전전에 나아가 유자강을 불러 한 명의 일을 물으니 유자강이 아뢰기를, 노상군이 나이 어렸을 때에도 도와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등의 말은 바야흐로 대간이 논제를 하기를 청할 때에 궁기정 이숙감이 신의 집에 왔었는데 신이 대간이 추핵하기를 청하는 일이 어찌 되었는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상당군이 집에서 두 사인이 앉아야 있는데 상당군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른바 마냐 정사를 되돌린다면 국가와 신민을 버리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은 그만이지만 노상군을 도와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과연 질의한 것이다. 지금 대간이 죄를 청하니 내가 깊이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그 뜻이 사인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말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신이 듣고서 생각해보건대 신하가 임금께 가슴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두고 아뢰지 않는다면 인신으로서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품은 생각을 틀어서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신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 상소를 보니 말한 바에 지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유자광이 말하기를 신이 얼짜로서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아 지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무릇 품은 생각이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아뢰지 않는다면 성상의 은혜를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언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도 또한 제 말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비록 나를 이세에 비견하였지만 조금도 개의하지 않는다. 한 명에는 곧 훈구 대신인데 경이 조구에 비견하였으니 조중에서 누가 한 명에 들어 조구라고 하였는가 하니 유자강이 말하기를 신이 한 명이를 가지고 조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함이 그와 닮았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번 사책에 쓰여지면 만세에 전해져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므로 마땅히 짐작하여서 그리 하도록 하라 하니 유자강이 말하기를 한 명이는 우연히 이러한 말을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입시하여 정사를 볼때 대간의 이조 난관 등이 부묘의 집사에 다 임명된 죄를 다스리도록 논하니 성상께서 정성에게 하문하시기를 어찌하여 다 임명되었는가 하자 한명회가 말하기를 여러 관서의 관원으로 임명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조사가 비록 양 부묘의 집사로 임명된들 어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한 명의 아랫바가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천총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비록 헌책의 자리에 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신이 만약 병조 호조 일이 옳다거나 그러다고 말한다면 신이 책임이 아닌 것이나 한 명의 죄는 하늘의 신민들이 함께 분하고 한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신이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이 이를 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사인이 사실보다 지나쳤기 때문일 뿐이다. 그므로는 이를 당하거든 마땅히 상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1일 갑진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평양군 박중선, 동지 중추부사 김영류 등을 보내어 표문을 받고 북경에 가서 사은하게 하였는데 백관들이 권정리해로서 표문에 배례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삼행이 마침내 이르러 온 나라에 함께 영광으로 여깁니다. 황은이 거듭 이르니 몸을 어루만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가슴에 깊이 새긴들 어찌 그치겠으며 뼈가 가루가 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멀리 배방에 처하여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공헌의 뜻을 두고 오직 집양에 부지런할 뿐만 할 줄만 알았는데 천지의 큰 덕은 생이라 하더니 여러 번 하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조그만 작은 도움도 없었으니 어찌 광비의 은혜를 거듭 더할 줄 기대하였겠습니까? 옷을 입고서 돌았으니 전전긍긍함을 어찌 담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황제께서 인으로서 천하를 하나로 보아주시고 넓은 도량으로서 신의 삶과 윤음을 받드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각별한 제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는 때를 엎드려 만나서 드디어 이 노둔한 자질로 하여금 큰 사은을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삶과 마땅히 적심을 갑절로 다하여 더욱 소주를 굳건히 하겠으며 아름답게 부로들과 더불어 항상 협광의 생각을 지니겠으며 맹세코 자손에게 미치도록 길이 강릉과 같은 수를 누리도록 축원할 것입니다 하고 황태자에게 사은하는 전문에 이르기를 높이 저 위에 계시면서 황제의 유물을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황제의 은혜를 인도하여 표시하여 이에 바닷가 변방에까지 미치게 하시니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할 줄 알고 뼈에 깊이 새긴들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는데 신은 외람되이 잔열한 자질로서 멀리 황복에 처하여 정은 맡은 임무에 깊으나 아직 털끝만은 공효도 없는데 덕이 회유하시는데 나타나 성덕을 연이 광비에 내리시니 이와 같은 광명은 전날에도 도문 바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의 성품이 곱고 훌륭하시며 자태가 남보다 뛰어나 양궁의 권애를 받으시고 만국의 환심을 얻으시는 때를 삼가 만나 드디어 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은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삶과 마당이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을 중년의 노래를 읊기를 원하며 강릉과 같이 천년의 쓰를 누리시도록 갑절이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였다. 황제의 어전에는 황세적포 20필, 백세적포 20필, 흑세마포 50필,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지화석 20장, 인삼 100건, 잡생마 12필을 진언하고 황태우와 준공에게는 각각 홍세적포 10필, 백세적포 10필, 흑세마포 30필, 만화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을 진언하고 황태자에게는 백세적포 10필, 흑세마포 30필, 만화성 10장, 잡지화성 10장, 인삼 50건, 잡생마 4필을 진언하였다. 권정례는 조화태 임금의 임원은 그만두고 권도로서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않고 행하는 의식이다. 집양은 토궁을 예물로 바쳐 경의를 표하는 일이다. 광비는 광주리에 담은 채단이고 협광은 은혜에 감복하여 추위를 잇는 것이다. 황복은 중국에서 옛날 왕기를 중심으로 하여 500리마다 순차적으로 나는 오복의 하나인데, 즉 중국 왕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류는 황태자가 황제의 뒤를 이어 덕을 빛나게 합니다. 중광이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양자유가 아뢰기를 한명예가 이른바 아렘바 노상군은 도와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등의 말에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모후가 조정에 임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성하기 고명하신데 어찌 재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한명에는 수상의 자리에 있으니 마땅히 정사를 되돌리시도록 청해야 할 것인데도 지금 도리어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한명예가 전일에 전하를 어떻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예가 무슨 마음이 있었겠느냐? 내가 위에 청하게 하였기 때문에 한명예가 전일에 나라에 어려웠던 일들을 두루 말하였을 뿐이요. 나를 노상균에 견준 것이 아니다. 특히 유장왕의 상소한 말들은 너무 지나쳤다 하였다. 양자유가 말하기를 만약 나라에 어려웠던 일을 두루 말한다면 비록 노상군인 때가 아니더라도 조정의 어려웠던 일에 어찌 수습할 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한명이는 이미 아주 늙지도 아니하고 또 병으로 미친 것도 아닌데 말을 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정상이 없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취재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양자유가 말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지평 성근이 한명예의 주상을 아뢰었는데 유지가 아뢰기를 한명예는 정상이 없습니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한명예를 감사 덮은 것 주는 것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이를 말하였으나 내가 이미 윤허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